파혼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본인이에요? 본인 같은데 뭐. 상대방은 부자만 찾는 거야. 무지 계산이 빠르세요, 여자분. 그래서 파혼을 해버려요. 조상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상견례 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고 이 어머니는 계속 순정마마님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만 보시면 영상이 적은데 동영상 홈 옆에 동영상 누르시면 모든 영상을 확인 가능합니다. 마마님. 네. 상견례나 네. 이제 뭐 결혼 날짜를 자꾸 파혼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본인이에요? 본인 같은데 뭐. 결혼 날짜를 자꾸 파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가끔 무속적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조상 때문일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자가 거의 파혼을 할까요? 남자가 할까요? 덕분 씨. 여자친구가 먼저 하던가요? 대부분 여자들이 파혼을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나는 돈이 없는데 상대방은 부자만 찾는 거야. 능력. 무슨 차냐? 이 사람이 집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 사람이 직업이 어떠냐? 너무 그런 것만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만 봤어요. 근데 두 개도 보이고 세 개도 보이니까 어느 날 본인들이 공포에 와요. 내가 진짜 저 남자를 믿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파혼을 신청을 많이 해요, 여성분들이. 남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거의 다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 배우자랑 손잡고 살다 보면 채워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벌써 차 멀리까진 가요. 이 사람이 차가 이거야. 근데 성격을 보니까 바꿀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맨날 이거를 타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 끝. 자, 이 사람이 집이 월세야.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어머니한테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 무지 계산이 빠르세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파혼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100을 놓고 보면 70이 그쪽이에요, 여성분들. 그리고 30은 뭐냐? 맞아요. 조상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두 분은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상견례 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 딸은 이렇거든요. 우리 아들은 이렇거든요.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이게 눈높이가 안 맞아서 깨지는 상견례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집안의 종교 때문에 두 분은 종교가 없어서 딱 상견례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고 이 어머니는 계속 준정마마님만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는 여탐제라고 해요. 조상 상견례라고 해요. 그거를 조상도 상견례를 해주는 여탐제를 지냅시다 그러고 이분은 계속 우리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이렇게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안 맞아서 깨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여성분들이 너무 눈높이를 높이 가져요. 우리 조덕분 씨랑 결혼을 하면은 내일 당장 막 100평짜리 살고 아주 좋은 차가 있고 카드가 몇 개가 나올 줄 아는 그런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에 딱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조덕분 씨가 카드가 한도가 100짜리밖에 안 되고 차가 중고차라서 매일 사고도 나고 애인이 싫어하는 거란 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갑자기 결혼을 하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일단 며칠은 연락을 잘 안 해요.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그 생각할 시간이 뭘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한다? 아니요, 거의 다 계산해요. 내가 이 남자랑 살았을 때. 그래서 파혼한 이유가 더 많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 여자는 살림을 잘할까? 이 여자는 내 부모님을 잘 모실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은 같이 모시는 거지 내 여자가 모시는 게 아니에요, 덕분 씨. 그리고 왜 남자 부모님만 잘 모십니까? 여자 부모님도 잘 모셔야죠. 무엇이 많이 필요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대화.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많이 충분히 하시고 하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고 이거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까지 하셔야 행복한 결혼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자친구랑 다시 가서 회의를 다시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결혼한 자식이 안 할 거예요. 여자친구랑 저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카드 오늘 좀 가서 전화해서 200으로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좋아라 할 거예요.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네, 마음만 부자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조덕분 씨가 마음도 부자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부자 되는 날까지 한번 얼마나 걸리나 제가 봤을 때 2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내일 당장 또 로또가 돼서 될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로또가 돼서 부자 되는 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진짜 세상하고 부딪혀서 부자 되는 게 진짜 부자예요. 알았죠? 고맙습니다.